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샬롬의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합의의 찬양단 그리고 또 우리 봉헌 특송까지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좋은 계절 봄을 맞아서 러브 액츄얼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시작이었죠. 이 사랑의 시작은 부족한 나에게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이 우리를 일하게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사항 그때 두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생수 마시기였고요. 두 번째 실천사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있다 치고 한번 사랑해보기라는 실천사항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인내가 사랑이다 였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사랑의 시작은 호르몬과 자극이면 충분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호르몬도 아니고 자극도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나누면서 작자미상의 글 3초만 기다려보자 라는 글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그 글을 오늘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2주 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초만 기다려보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보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 모른다.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2주 전에 이 글을 나누고요. 3초의 인내로 한번 사랑을 훈련해보자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3초 사랑 한번 도전해보셨는지요?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3초를 인내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딱 3초인데도 이 3초가 얼마나 길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3초를 우리가 인내하는 건 고사하고 3초를 서두르는데 급급한 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올 그 누군가를 위해 3초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누가 따라올까 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막 계속 수차례 누르지 않나요? 또 운전을 할 때 어떤가요? 신호대기 중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3초가 아니라 0.03초만 지나도 경적을 울리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또 내 차 앞으로 누군가가 어떤 차가 끼어 들어오려고 하면 길을 쓰고 자리 내주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차를 앞으로 움직여서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잘 알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요, 대상만 바뀌면 3초가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쉬워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달려오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3초가 아니라 3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죠? 또 내 앞에 있는 차가 내 가족의 차이거나 내 직장 상사의 차면 3초 정도 늦게 출발한다고 경적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님 차를 뒤쫓고 있는데 앞에서 운전하시는 목사님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빵빵 거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뒷차가 경적을 울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 앞차가 담임 목사님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TV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 3초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3분, 30분, 아니 3시간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아무리 먼 거리라도 찾아가서 직접 위로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내 가족이냐 아니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 3초를 쓰는 것도 아까워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분 아니 3시간을 쓰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의가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랑이 있냐면 되는 사랑이 있고요.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되는 사랑은 뭐고 하는 사랑은 뭐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요. 그냥 되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단 3초라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힘쓰고 애써서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되는 사랑이 뭔지 한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고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의 사랑,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 간의 사랑, 또 누리게 될 혜택과 이득이 분명해 보이는 권력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들 수 있겠죠. 이 되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식을 꼭 사랑해야겠어, 사랑해야지 뭔가 애써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요,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 되는 사랑은 심지어 동물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체동물 중에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 이 문어는 산란기가 되면 2만 개에서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감싸 안는데 엄마 문어가 그 알을 품은 상태로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새끼 문어들은 엄마 문어의 빨판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정작 엄마 문어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자기의 다리를 먹어가며 그 생명을 간신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안전하게 다 부화하게 되면 엄마 문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문어의 모성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랑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하는 사랑, 해야 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는 사랑은 이 되는 사랑과는 다르게 각별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인 요한복음 13장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자, 본문 3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데요.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사랑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정말로 중요하겠죠. 짧게 생각해도 앞에서 말했던 되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문어도 주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되는 사랑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겠죠. 자, 본능에 충실한 사랑은 큰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재차 마지막 순간에 강조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바로 하는 사랑입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쓰지 않으면, 내 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하는 사랑을 명령하신 건데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는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13장에 앞서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시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자연히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읽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의 행동은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한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던 게 바로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까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 도망갈 줄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자, 그런 철이 없고 한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하신 예수님의 행동,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셨다 하는 이 두 가지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에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요한복음 13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전체를 통해 얼마나 주님이 제자들을 예의 있게 대하시는지 새삼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적셔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갖추어서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 또한 자신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할 거라는 걸 아셨던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요, 훈계와 책망의 자리로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기대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것밖에 못하냐? 여지껏 뭘 배운 거냐라고 다그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죠. 또 정말 기분 나쁜 말, 얘들아 너희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하시면서 일장 연설을 주님은 늘어놓으실 법도 한데,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자기를 팔게 된 유다에게까지도 끝까지 예를 갖추어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의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너무 예의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눈빛이 목사님도 꼰대시군요. 뭐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꼰대력이 높지 않거든요. 다른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모습만 봐도 예의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국회,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예의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에서 자신의 예의 없음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무례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되겠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되려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무례함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예의라는 그릇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플러 신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는 리처드 마오 교수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교회 안에 만연해진 무례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신념, 즉 믿음이 없고 강한 신념,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요, 예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의는 그저 세상의 가치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오직 믿음, 오직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예의와 사랑을 이제 구분짓는 겁니다. 예의와 질서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단들 그리고 파렴치한 교주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의가 좀 없어도 좀 질서가 좀 없어도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또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음담 패설을 퍼붓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의 신옥주 씨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씨라고 붙이겠습니다. 이 신옥주 씨는요,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기존 교회들과 기존에 있던 기도원들을 마구 비판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당시에 그분의 유튜브 설교의 조회수가 한 편당 기본 3만 뷰는 넘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이 신옥수 씨가 예배 시간에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가져와서 뭘 했냐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무참하게 타작했습니다. 때렸다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타작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더 참담한 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타작을 시킨다는 겁니다. 부모가 울면서 자식을 폭행하고요. 또 자식이 부모를 때립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때리는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고개가 휘청이고요. 또 목이 흔들릴 정도로
마구 서로 세게 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비리에 연루된 신옥주 씨는 2019년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의 판결을 받고 현재는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몰라요. 더 답답했던 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바른 말을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기도를 하는 그 손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설사 그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마구 일으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는 그의 폭력적인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일관되게 포장하고 있거든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의가 없는 건, 무례한 건 결코 사랑이 아니고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예의와 질서라는 그릇 속에 담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부부나 연인, 가족과 친구 같은 이 되는 사랑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이고 너무 답답하셔서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각종 은사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위와 질서, 즉 예의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바람이 있으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의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질서와 무례함을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가 다 버리고 예의를 갖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공동체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이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 품위와 질서, 예의가 없다면 여러분 미련 없이 그 공동체, 그 사람을 떠나셔야 합니다. 예의가 빠진 사랑은 그저 예쁘게 포장된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이 예의가 담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3초 사랑처럼 엘리베이터 앞에서 혹시나 달려올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는 3초, 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3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아, 주님 앞에서 내 모습도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3초, 나와 마음이 맞고 친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할수록 밉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의를 갖추어 끝까지
사랑을 힘써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의와 질서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한 세기 100년이 넘게 지켜온 우리 창천교회 또한 청년부 모두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품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다시금 품위와 질서 그리고 예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거룩한 이름들을 끌어와서 내 주장과 내 분노를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가 예의와 질서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품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질서와 예의를 갖춘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